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첫 앨범을 발매하게 된, 첫 미니 앨범을 발매하게 된 펀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뷔 5년 만에 첫 앨범을 이렇게 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언제쯤 미니 앨범을 발매를 할까 네. 늘 저희도 이제 뭔가 기대를 했었고 네. 계속 뭔가 갈망을 해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5년 만에 첫 미니 앨범이 나오게 돼서 일단 너무너무 뿌듯하고 네. 네. 또 앨범이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만족스럽고 네. 아주 기대가 잔뜩 됩니다. 사실 그 정말 좋은 곡이 많거든요. 그아 감사합니다. 가창력은 물론 이제 인정이 충분히 됐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5년 만에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섭섭함도 조금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팬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더 좋은 노래로 이제 미니 앨범을 만들고 싶은 저희 회사와 또 저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저희 마음에 들 네. 때까지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있으면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계속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그 말을 처음 하고 1년 만에 앨범이 나오게 돼서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5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거쳤고 또 그리고 갈고 닦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첫 미니 앨범이 이제 드림 오브 네, 유입니다. 맞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직접? 일단 Dream of You라는 제 미니 앨범에는 다섯 곡의 노래가 다섯 들어있어요. 네, 곡이요.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이라는 제 타이틀곡과 네. 함께 이제 마지막이 이 밤의 끝이라는 네. 제밤 시리즈 3부작 중에 아, 제 네. 싱글 네, 하나까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곡 4개와 이 밤의 끝이라는 노래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늘 같이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저희 로코베리 작곡가님도 아, 참여를 네. 해주셨고 또 스테이미 곡을 써주신 이승주 작곡가님께서도 이번에 네. 타이틀곡을 써주셔서 예. 너무너무 굉장히 이두분 이름만 들어도 사실 정말 요새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예. 작곡가님들이시거든요. 정말 그래서 핫하시죠. 네, 굉장히 핫한 분들과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아니, 미니 앨범 라인업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네요, 네, 일단은. 예. 맞아요. 일단 앨범을 만들면서 그래도 약간 재미난 얘기들이나 뭐좀 네. 에피소드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제가 앨범에 들어있는 모든 대부분의 곡이 타이틀곡으로 생각했던 아, 그래요? 곡이었어요. 그럼 너무 또 그래서 아쉽잖아요.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아, 이건 타이틀이네. 또막 녹음해놓고 또저 노래 녹음하면서 네. 이것도 그쵸, 타이틀감인데? 예. 이러면서 이제 모든 노래에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네. 다 애정이 있는 네, 그런 곡들이 네, 많군요, 그런 예. 곡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애정이 가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죠? 아무래도 일단은 제 타이틀곡인 이 마음이라는 곡도 너무너무 좋은 곡인데 또 그중에서 키스미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곡이 자이언티 선배님께서 불렀던 노래를 제가 아, 리메이크해서 그래요. 내게 된 노래라서 네. 뭔가 또 자이언티 선배님과는 좀 다른 느낌이 또 있지 않을까 네. 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되게 재밌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키스미라는 노래를 또 들어보시면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타이틀곡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더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일단 이 마음이라는 노래는 제가 한 번쯤은 이런 이별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 노래였어요. 예. 그러니까 마냥 슬프기만 한 그런 이별이 아니고 네. 정말로 진심으로 그냥 나를 떠나도 좋으니 나를 네. 잊어도 좋으니 너는 그냥 가서 행복해라.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이라서 뭔가 이별 노래지만 그 안에서 또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가사가 보면 그렇게 슬픈 가사들만 있는 건 아,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슬프게 와닿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제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뭔가 좀또 다른 이별 노래가 될것 같아서 네. 아주 기대가 돼요. 펀치 씨 노래 들으면은 약간 후벼 파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확실히 그런 느낌을 또 살릴 수 있었겠죠. 네. 근데 하지만 또 제가 그 후배 파는 노래로 네. 이제 한 게 이전에 나왔던 헤어지는 중이라는 네, 노래가 네. 더 그런 노래였다면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차분하지만 후벼파는 그런 게 더 슬퍼요 사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후벼파지 않고 네. 차분한 가운데 살짝 그런 느낌을 넣어봤어요. 중간에 한번 펀치를 제대로 네. 때리는 때가 네. 있는 거군요. 그런 네 그런 네. 느낌을 모든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섯 곡 중에서 이 타이틀곡 하나 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네 맞아요. 분명히 잘 체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뮤직비디오에는 또 특별한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네. 배우 김민재 씨하고 하연수 씨가 네. 출연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서 3박 4일 동안 이걸 찍었는데 네. 그때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저희가 찍어서 네. 다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김민재 씨는 제가 처음 저희끼린 또 같은 사무실이어서 네, 예. 우리가 나 미니 앨범 나오면 나 첫 뮤직비디오 찍으면 꼭 너가 주인공 해줘 이렇게 늘 했었는데 그게 언제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정말로 저는 이제 김민재 씨가 제 네.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돼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또 너무 뿌듯한 네, 그런 뮤직비디오여서 네. 정말 그리고 잘 나왔거든요. 정말 예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네. 좋은 그런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했었죠? 했는데 네. 뭐 해도 해도 부족하죠. 또 할까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네. 그래서 또 하려고 네. 이 자리에 한번 또 모셔봤습니다. 아, 김민재 씨가 펀치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데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재 씨. 네. 아우, 네, 멋있는 또 김민재 씨가.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진 먼저 일단 찍을까요? 사진을 찍으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주시죠, 예. 네. 아우, 너무 멋있는 분이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재 씨는 일단 펀치 씨하고 사적으로도 좀 친하고요. 네, 그럼요. 네. 네. 1, 2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 펀치 씨가 얘기한 대로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흘려듣지 않았네요, 다행히. 사실은 뭐 누나가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네. 워낙 뭐 노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그렇죠, 이제 예. 데뷔하면서도 네. 너무 잘 되는 거 보면서 사실은 네. 예, 제가 뮤직비디오에 먼저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뮤직비디오를 찍게 된다면 네. 꼭 내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펀치 씨의 노래를 원래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이번 타이틀곡 들었을 때는 어땠었어요? 아, 이번 노래는 되게 차분하고 네. 뭔가 되게 잔잔하지만 그 안에도 펀치 씨의 엄청난 네. 그 아까 말하셨던 후벼파는 감성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고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네. 네. 연기하면서 또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이제 친한 누나의 그런 노래이니까 더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네. 하연수 씨하고 또 연기하면서 호흡은 또 어땠는지도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 가서 너무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서로 예. 의견을 나누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네,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누나 펀치 씨의 이제 어떤 네. 첫 뮤비니까 네. 진짜 잘 찍어야지 그쵸. 하면서 예. 되게 열심히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찍으면서도 펀치 씨가 떠올랐죠. 아, 네.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요. 압박은 네. 없었습니까? 펀치 씨가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전혀 압박은 없었지만 네. 저 혼자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잘해야지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도 가셨었죠? 네, 사실 예. 여기 옆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제가 그 옆에서 바로 자켓 촬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서로 굳이 너 잘해야 돼, 뭐 누나도 잘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네. 얼굴 보면 잘할게 아 그랬어요? 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네, 말하지 않아도 왜냐면 네. 너무 다들 고생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자기도 힘들지만 이제 상대방도 힘들잖아요 다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 잘하자 빨리 좋은 거 찍고 가자 이렇게 네,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이 이제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펀치 씨는 보셨죠? 네 민재 씨의 연기 어땠습니까? 정말 완벽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그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배우가 네. 이렇게 저랑 친한 동생이고 또 저를 이렇게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완벽한 아 여기서 다시 또 다음 네, 또 그럼요. 앨범이 나올 때 네, 언젠가 또 네. 제가 도움을 청한다면 네.
그 흔쾌히 받아주시면 또 너무너무 영광이겠습니다. 정말. 네, 당연히 흔쾌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어쨌든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 마음이라는 노래 자체도 또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타이틀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일단 펀치 씨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증이랄까 혹은 또 이런 부분이 확실히 포인트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 노래는 저희가 사실 이거는 사비가 없는 노래다. 브릿지가 네. 브릿지가 오히려 사비 같다. 예. 이런 느낌을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만큼 굉장히 잔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또 뭔가 제가 감성을 더 담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네. 또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별 발라드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네, 발라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별 발라드는 조금 다른 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네, 맞아요. 네. 김민재 씨 어쨌든 오늘 펀치 씨 응원에 주로 왔는데 네. 펀치 씨에게도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도 아니고 이렇게 쑥스러워요. 너무 바로 옆에서 그렇구나. 사적으로는 네, 그런가 친한데. 봐요. 예. 이런 좋은 노래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네.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잘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자분님들께도 한마디 또 해주실까요? 네,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순수하고 투박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펀치 씨 이 마음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재 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멋있는 분이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까지 출연해주시고 네. 또 이 감정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줬다고 하니까 뮤직비디오까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이제 이 마음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펀치 씨는 이제 준비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케이스 사회문서 이렇게 먹먹하게 만드는 것도 처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부터 역시 이 명품 음색과 또 최고의 이 노래를 옆에서 또 펀치 씨를 보니까 또한 저 또한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이번 노래도 역시나 이 5년 동안 어떻게 참았습니까? 야, 근데 또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곡들도 네. 엄청 좋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꼭 들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옆에서 듭니다. 꼭 들어주세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발매가 됩니다. 기자님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는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네.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은 얘기를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펀치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기자님들도 네. 쑥스러우신가 봐요. 항상 느끼지만 처음에 저쪽 들었습니까? 네. 아, 예, 저쪽. 여기가 지금 조명이 세가지고 잘 안 보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장우영 기자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 성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펀치 음악의 인기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신곡 이 마음 성적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네. 첫 번째 질문이 음원 성적이 좋은 거에 네, 대해서 늘 좋은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무슨 매력이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도 좀 민망하지만 네네 민망하지만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유희열의 스케치북 네.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유희열 선배님께서 네. 정말 재밌으면서도 엄청 기억에 뇌리에 딱 남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네. 가습기 창법이라고 가습기 창법이요? 네. 그게 뭐예요? 약간 그러니까 가습기를 튼 것처럼 목소리가 예. 약간 그런 목소리다. 뭔가 촉촉한 느낌도 예, 있고 뭐 약간 예. 샤한 그런 느낌이 가습기 같다 그래서 가습기 창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네.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약간 그런 뭔가 촉촉하고 네, 네. 살짝 제 목소리가 말할 땐 또 허스키하지만 노래할 때는 그게 또 어떻게 장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정말 네네. 정말 기분이 좋고 네네. 아무래도 그런 걸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약간 네네. 가습기를 네. 트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느낌을 획기적이네요. 가습기 창법 예, 처음 네. 들어봤어요 진짜 예. 그리고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좀 다른 좀 남들과 네. 다른
네네. 그런 목소리를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두 네. 번째 질문이 이번 주 성적 예. 두 번째 질문 어느 정도까지 제가 사실 해봤는지. 늘 노래를 낼 때마다 네. 저희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1위 하면 뭐하지? 이렇게 1위를 늘 생각을 네. 하고 있는군요. 근데 사실 네,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다른 네. 곡들도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 네. 진짜 너무 무조건 좋아서. 1위 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항상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자기 노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노래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는 1위야 우리는 1위야 이렇게 하고 노래를 내지만 그거를 대중분들이 알아주셔서 너무 뿌듯했던 게 이제 헤어지는 중이라는 노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저희는 정말 1위 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걸 이제 대중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네. 네 좋겠어요. 사실 펀치 씨는 1위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네 뭐 네.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또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엑소의 첸 분도 네. 첸 선배님도 도와주셨었고 네. 또 천열 선배님도 같이 도와주셨었고 이래서 되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너무너무 지금까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네. 언젠가는 또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1위까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의 마음은 제 이 곡이 우리 마음에는 1위다. 아, 그럼요. 네, 제 마음에는. 아, 사실 그 욕심 없이 어떻게 앨범을 내는 그럼요. 거. 그럼요. 예, 당연한 거죠. 어, 기자님 질문 답변 됐습니까? 네. 다른 기자님 또 질문 있으시면은 예. 저쪽 뒤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쪽 뒤는 그냥 잠깐 일어서서 앉으셨군요. 아, 그러신 건가요? 헷갈렸습니다. 여기 이분이시는. 예. 아, 예. 가운데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김지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일단 여자 솔로 가수가 많지가 않은데 네. 가수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롤모델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별 노래 주로 많이 하시고 되게 케미가 맞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다른 소재, 좀 밝은 소재 이런 거는 욕심 없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세 개네요, 그죠? 네,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근데 사실 여자 솔로가 굉장히 많이 없었지만 요즘 여자 솔로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로 약간 강세? 네, 그러니까 네. 그 청아, 뭐 선미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요새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저도 같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여자 솔로끼리 한 번 또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게 너무 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분들처럼 이렇게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 솔로 분들처럼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색을 잘 구축을 해서 오래도록 솔로로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엔 언젠가는 제가 뭐 작사를 할 수도 있겠고 네. 작곡을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 색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그냥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네. 네. 롤모델이 있다면 진짜 누가 있을까요? 저는 늘 롤모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 지금 오래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롤모델이라고 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아이유 선배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뭐 7년 넘게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혼자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인기를 꾸준히 끌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뭐 이효리 선배님 같은 경우도 네. 하는 것마다 다 이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멋있으니까 나도 언젠가 누가 봤을 때 쟤는 되게 멋있네 꾸준히 자기 거 하면서 되게 멋있게 활동한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롤모델 얘기하는 거 저도 잠깐 잊어버렸네요. 특별히 이번 노래에서 신경 쓴 부분이 이번 있다면 이번 앨범에서 네, 이번 특별히 앨범에서. 신경 쓴 부분은 네. 일단 노래는 당연히 신경을 쓴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첫 실물 앨범이 나온 거예요 이번이 네. 그래서 정말 예쁘게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앨범 디자인에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진짜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앨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앨범이 나온 네. 게 제가 처음이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런 색감적으로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또 사실 제가 그
그 포털 사이트나 네. 음원 사이트에 사진이 2년, 3년 전 사진이 아직도 계속 걸려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 도대체 그걸 언제 바꾸냐 예. 언제 바꾸냐 해서 이번에 예쁘게 찍어서 바꾸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바뀌었어요? 네, 그거를 바꾸게 돼서 네. 그런 것도 너무너무 기분이 네,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네. 네, 네. 답변 됐습니까, 기자님? 네. 또 다른 기자님 있으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이쪽 뒤쪽에 남자 기자님 먼저 하겠습니다. 여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전 세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리메이크 곡이 있잖아요. 네. 이게 선정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네. 왜 리메이크 곡을 이걸로 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최근에 보기 힘든 스토리더라고요. 그 네. 가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스토리가 있고 대사들이 따로 있는 이런 형식의 뮤직비디오를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네. 음원으로만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서 이제 공식 활동 흔히 얘기하는 뭐 콘서트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네? 맞아요. 아, 예, 리메이크요. 리메이크. 제가 그 키스미라는 곡이 로코베리 그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네. 제가 사실 로코베리 그 오빠 그 로코베리 오빠를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오빠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로코베리 작곡가님 네. 노래를 그러니까 제 네. 저를 제 노래를 작곡해 주신 그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그 키스 미라는 노래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데 이거 노래가 맨날 너무 좋다. 오빠는 어떻게 뭐 이런 노래를 작곡해 하시냐 이러면서 그 노래를 듣곤 했는데 언젠가 한번 미니 앨범이 나오게 되면 리메이크 곡을 하나 넣어도 좋겠다 막연히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불현듯 이제 생각이 든 게 그럼 그 키스미를 리메이크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와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그걸 한번 정말 펀치 스타일대로 편곡을 해서 해보자 해서 나왔는데 너무 결과가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너무 저희도 이거 너무 괜찮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앨범에 넣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리메이크 곡은 당연히 많이 할 생각이죠. 네, 저는 리메이크 그 제가 또 다른 OST 다른 어떤 드라마에서 또 리메이크 곡을 하나 했었던 게 있는데 네. 또 리메이크는 리메이크 나름대로의 그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색다른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보는 것도 되게 써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하고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네, 음색 자체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메이크 곡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가 최근에 보지 못했었던 네. 뭔가 스토리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대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제작이 됐었는데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최근에 이런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 뮤직비디오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첫 뮤직비디오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의미가 있고 좀 더 그 여러분들에게 뭔가 깊게 생각이 남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좀 드라마처럼 스토리를 짜서 그렇게 만들면 노래랑 뭔가 더 연관성 있게 해서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 이 마음이라는 노래랑 너무너무 잘 맞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뮤직비디오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자리를 빌려서 네. 많은 가수들이 이제 본인 뮤직비디오에 네. 자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안 나왔어요. 네, 욕심이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 노래는 네. 그냥 배우분들이 정말로 네. 약간 정통 연기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노래가 네. 워낙 차분하고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이 노래를 더 감성적으로 부르는 게 내 역할이고 네. 뮤직비디오의 역할은 배우분들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저는 배우분들이 이걸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언젠가 뭐 뮤직비디오에 나오겠죠? 네, 조만간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음원으로 이제 많이 듣다가 네. 이제 앨범이 나와서 이제 공식 활동을 조금 할 수 있는 네, 거 아니냐라고 네, 네. 이제 또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네, 저는 올해는 콘서트를 아마도
네, 조그맣게 시작해서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방송이나 예능 활동 같은 것도 네. 뭔가 조금씩 이 앨범을 계기로 하게 네.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펀치 씨 좀 앞으로 가죠.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가세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원래 여기 자는데 저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뒤로 계속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또 질문해 주실 분이 아까 여기 전 여기 가운데 계셨었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투데이 김수영 기자고요. 네, 그동안 어디 계신 거죠? 네, 여기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윤미래 씨나 뭐 헤이즈, 찬열, 첸이랑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또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 이유도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그 네. 여자 솔로 가수분들끼리 아, 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엑소 선배님들이 저를 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 엑소의 뭐 또 다른 멤버 선배님과 네. 한 번 더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저의 욕심. 네, 네. 아니 근데 그분들도 도와주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펀치가 도와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에요. 아, 다, 그분들이 다, 좋아주신 거예요. 함께 잘 돼서 네, 뭐 맞아요, 음원이 맞아요. 1등을 한 거지. 네. 사실 누군가가 그래서, 도와줬다는 것보다는 콤비를 이뤘으니까. 네, 노래가 잘 되고 나서 네.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보니까 서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서 예. 서로 고맙다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노래가 잘 되고 나서 또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또 다음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강해갖고 기자님들 손 든 게 잘 안 보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은근히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저희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하고 네. 기자님들도 질문을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펀지 씨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해주시겠어요? 오늘 제 첫 미니 앨범 쇼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잖아요. 네. 첫 앨범 미니 앨범도 발매되고 첫 쇼케이스도 한 날이어서 너무너무 설렜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오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그렇죠. 이제 6시 몇 분 후면은 이제 저희 시간이 있네요. 5시 46분이니까 네. 14분 후면 이제 발매해서 네.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참 펀치라는 가수의 가창력과 이 최고의 노래라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옆에서 함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